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들이 출자 전환 등 채무 조정에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사채권자들에 대한 설득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회사채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한 법정 관리,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작업에 시중 은행들은 대체로 합의했습니다. 대출 80%를 출자 전환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건조 대금으로 받을 돈에 대한 보증 제공에도 동의했습니다. 보증 규모에 대한 세부 조율만 남은 가운데 이르면 내일 은행들은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 정상화 동참 협약서를 낼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산 채권자들입니다. 회사채의 30%를 보유한 국민연금 설득이 가장 중요한데 최순실 사태 등으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국민연금은 채무 조정에 부정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절반을 출자 전환하고 나머진 만기를 연장하는 설득 작업이 실패하면 남은 방법은 신규 자금 지원 공급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법정 관리인 P플랜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5차례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한 차례라도 채무 조정안이 부결된다면 채권당과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법원에 곧바로 P플랜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 집회 부결을 우려하는 채권단 일각에선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회생법원이 개최한 P플랜 활성화 간담회엔 29개 금융기관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반영해서 훨씬 제도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또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저희가 운영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플랜은 법원 책임하에 유동성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선 법정 관리나 워크업보단 긍정적이지만 건조 계약 취소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